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락스장입니다. 오늘 제가 베타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친구가 꼬리에 피가 맺혀서 지느러미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도 탁해졌어요. 분명히 제가 어제랑 그렇게 갈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물 색깔이 탁한 게 보이시나요? 제가 그래서 소금 효과? 알몬드 잎을 해가지고요. 이 친구를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꼬리에 피 맺힌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럼 치료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그래서 물을 70% 갈아주고요. 알몬드 잎은 씻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보통 알몬드 양을 얼마나 넣나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어항에 반 정도나 그냥 작은 알몬드 손바닥만한 거 하나 정도? 근데 어항이 이 정도 크기로 작으면은 그 반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알몬드 잎을 넣어주고요. 소금도 한 스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천천히 알몬드 잎 위에다가 해가지고요. 그냥 높게 놔두세요. 그래서 좀 소금육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둡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쪽 빛 쪽에서 냅뒀더니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이렇게 꼬리를 뜯어 놓더라고요. 아니면 알아서 뜯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저희 뒤쪽 공간에다가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잠시만요. 이렇게 옮겨서 놔둬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놔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주일 정도는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가 물 갈아준 지한 이틀 정도 됐는데도 물이 정말 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나요? 한번 제가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하니까 피가 멈추고 이렇게 지느러미가 이렇게 썩어가긴 했지만 지금은 다 낫고 멈춘 상태예요. 뒤에 보시면은 피가 맺힌 게안 보이시죠? 그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소금욕을 해주고 약욕도 해주니까 이렇게 낫더라고요. 약욕은 제가 골든 엘바진을 사용을 했고요. 저번에 샀던 얘네들은 효과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애들 스트레스 없애주는 그냥 그런 용으로. 얘도 샀는데 멜라픽스도 샀는데 그렇게 효능이 있진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같이 쓰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 건지 치료할 때좀 애먹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건강해졌는데 이렇게 열심히 플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베타들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물고기 밥 주는 스푼이에요. 집게랑 스푼인데 이걸 한번 사용해서 저희 베타들의 밥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볼게요. 저는 지금 물을 다 갈아주어서 애들이 깨끗한 상태로 있고요. 이렇게 집게를 사용해서 사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밥들 있잖아요. 집을 수 있는 밥들을 주는 집게고요. 굉장히 가볍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아마 스푼으로 줘야 될것 같은데 스푼은 이렇게 퍼집니다. 굉장히 잘 퍼지죠. 그래서 이 정도만큼 주는데 한 마리당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눠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뚜껑을 살짝 닫아놨어요. 오.
살짝 살짝 다 넣었네요.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근 불편하네요. 집게로 주면 집으면 몇 개 안 집어지더라고요. 근데 집게로 은근 안 집어지네요. 집어도 한 몇 개? 제가 애들 추울까봐 문을 닫아놨거든요. 좀 뚜껑을 열어주고 스푼으로 다시 한번 주도록 할게요. 한 번에 많이 말고요. 조금씩 줍니다. 조금씩. 그러면 애들이 밥을 잘 먹습니다. 약간 대형어들한테 좀 사용하기 좋고요. 저는 그냥 차라리 손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게가 그래도 가볍고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초를 집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좀 짧죠? 다음에는 다른 걸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팡팡이 얼굴 잡기. 그럼 안녕.